꿈꾸는 스타마스타 유은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무겁네요. 네, 긴장돼서 오늘 제가 아점이라고 하죠. 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마이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번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애터미를 전달받고 첫 원데이라고 하죠. 이 세미나를 분당으로 왔었던 기억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렇게 분당에 와서 들어봤더니 애터미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20대, 30대 애터미 말고 네트워크라는 걸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굳이 할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회원 가입하고 나면은 스폰서들이 뭐예요? 후속 좋지. 자꾸 원데이 한번 가보재요. 애터미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싶었는데 어때요? 우린 또 기가 얄팍하죠. 네트워크 3수생 할 정도면 기가 얄팍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1호 원데이에 저도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딱 데리고 이렇게 사장님처럼 양쪽에 알아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을까 봐 같이 네트했던 우리 지인과 이제 우리 집에 식구와 같이 딱 와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분당이었습니다. 분당이었고 듣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코스 어디 가야 돼요? 석세스.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분당에 이렇게 강의로 서보기는 또 처음이고요. 아마도 제가 하면서 좀 떨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해왔던 이 긴 시간 속에서 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네,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 이렇게 멋진 리더분들이 분당에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요 PPT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경인 글로벌 탑센터라고 하는 부천 상동에 상주하고 있는 센터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은실이고요. 짜잔. 네.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서민 갑부가 돼보고 싶다. 그래서 인생 목표가 아주 간단하게 인생 역전이라고는 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고 싶었고 꼭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더 길게 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꼭 바꿔주고 싶다라는 이런 다짐으로 애터미를 만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부업의 시간이 한 3년 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인지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넘기다 보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들으셨죠, 여러분? 네, 애터미를 만났더니 누구나 쉽게 접하고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대요. 시스템 안에만 들어오면. 예, 조건은 있어요. 시스템 안에만 들어오면. 예, 그래서 저는 시스템 안에 들어왔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했고요. 늘 항상 세미나에 갈 때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장 바지를 입었지만 원피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래서 원피스를 갈아입고 구두 하나 딱 신고 세미나 원데이 다녀오고 또 저녁에 퇴근을 해서는 다시 가게에 가서 가게 문을 닫고 했던 그 기억 나고요. 그렇게 부업을 3년 반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 네. 오토 판매사 정도가 됐을 때 제가 뭐 체인점을 한다고 여러 개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애터미만 해서 빨리 성공해야지 하고 딱 나왔는데 뭐가 왔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다 아시네요. 코로나. 코로나가 오면서 또 제자리에 걸음도 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내가 다시 성숙하고 우리 팀원들이 지금 단단하게 남아서 그 팀원들과 경인 글로벌이라는 탑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떨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저기 뒤에 문들 다 열고 들어오셨죠? 네. 거기에 미세요라고 써져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민대요. 근데 저게 당기세요라고 써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민대요. 근데 그 옆에 문에 고정문 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져야죠. 흔들어 본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네. 웃자고 한 거였는데. 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까지 만 8년 넘게 하고 있고요. 뭐 저의 노후는 당연하겠죠. 근데 또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폭넓게 우리 부모님의 노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제가 정말 책임지겠다라는 사명으로 제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마음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이 좋은 가을에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예. 단풍놀이 안 가시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분명히 뭐 이게 억압으로만 스폰서의 프로모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와 계셨겠어요? 분명히 내가 본,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 노릇하면서 살고 싶어서 이 사업 선택한 거 맞아요. 제가 서민갑부라고 했죠. 저는 서민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따가 이렇게 제가 차트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사람은 뭐래요? 빈곤층이었대요. 저는 가게를 체인을 몇 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가난했던 것 같아요. 늘 돌아서면 이렇게 한 덩어리의 빚, 이만큼 대출금 한 덩어리, 저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애터미 와서 봤더니 제가 빈곤층에 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빈곤층이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요. 이렇게 서민갑부가 돼보겠다라는 타이틀을 제 혼자 마음먹어서 저 닉네임이에요. 서민갑부.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본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민갑부 꿈은 늘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하죠. 그래서 억만장자를 꿈꾸는 이렇게 닉네임을 바꿨는데 발음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걸 애터미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사랑하고 배우고 예, 우리가 공헌하는 이 삶이라는 게 참 좋은데 할 수 없었던 삶. 예,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있었던 이런 삶을 애터미에 와서 배웠고 나의 모든 거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우리 자연인 뭐 자유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시간에 저도 예, 분당에 와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이게 언젠가는 내가 자유인이 돼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투자하지 않나라는 생각해봅니다. 자, why 애터미? 왜 애터미인가?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시기 때문에 계실 거예요. 저는 요렇게 당연히 소비를 하는 소비자였습니다. 가정주부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쓰는 생필품을 인해서 내가 소득이 되고 내가 연금성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이 마케팅을 제대로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좀 소개도 좀 잘하고 예, 내가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한 게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분당의 원데이를요. 평일날 정보를 받아서 일요 원데이에 이렇게 왔었어요. 참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었는데 그냥 예의상 왔는데 마케팅을 잘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달에 석세스를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그걸 만난 이유, 정보를 받은 이유, 꾸준하게 애터미를 해왔다라는 거 맞죠? 예, 왜? 저는 이 소득을 만들 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네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빨리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 여기에 보시면은요. 소매점이라고 하는 저는 일반 유통업자 20년을 넘게 했어요. 여러분 뭐 지금은 타이 뭐 하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메이커의 이름을 딴 건 아니지만 저의 나름대로 동네 마트 예, 그래서 생활용품점이라는 거를 20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매점을 시작했어요. 천냥하우스 DC마트 하시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소매점을 할 때 장사 되게 잘 됐어요. 뭐든지 다 1,000원이에요. 머그잔도 1,000원, 스카치 테이프도 1,000원, 건전지도 1,000원, 막 행주도 1,000원 다 아시죠? 이 장사를 제가 20대 때 예, 배워서 소매점을 했었습니다. 소매점을 하다 보니까 이 도매점으로 물건을 띄러 가요. 소매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양만큼 갖다가 내 가게에 진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표 1,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이런 거 붙여서. 그래서 소매점을 하다가 예, 저희 이제 애기 아빠가 아, 도매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매상을 갈 때는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20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결제가 늘 항상 다 현금이에요. 매일매일 장사한 거를 현금 뭉치로 들고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매상에서 소매상의 마진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도매상은 어때요? 구찌가 크죠. 좀 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 이렇게 소매상을 몇 년 하다가 여기에 눈을 떠서 도매상을 열었어요. 남양주라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은 남양주도 굉장히 발달된 예, 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예, 공장 뭐 이런 게 좀 많았다. 그래서 도매상을 차렸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멀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품목을 갖추면 예, 우리도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던 어떤 리더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하죠. 지금은 600가지가 다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시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이 도매상을
구매상을 할 때 이 품목이 가지가지가지 너무 잘 되어 있으면 멀리서도 지방에서도 물건을 띄러 와요. 그 대신 아주 큰 차들을 가지고 오셔서 가득가득 채우고 가니 수입이 어떻겠어요? 돈을요, 손으로 못 세요. 그럼 뭘로 세야 돼요? 돈 쉬는 기계. 돈 쉬는 기계가 두 개나 있어 봤어요. 근데 다 제 돈은 아니에요. 그것도 왜인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도매상을 하다가 또다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총판이었습니다. 광명이라는 창고형 큰 창고형으로 내려와서 중국 수입 물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박스뜨기라고 하죠. 뭐 이렇게 풀 것도 없어요. 샘플만 정확하게 딱 한 장 꺼내놓으면 이걸 박스뜨기로 도매상으로 납품을 하는 거였었어요. 장사 잘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소매점, 도매점, 총판전을 해봤지만 제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매점에서 머그잔 10개를 가져갔는데 이 머그잔에 2가 나가면 누가 바꿔줘야 되냐면 도매상에서 바꿔줘야지 돼요. 도매상도요, 총판 요 하는 일은요, 대려 반대로 여기다가 납품을 해줘야지 됩니다. 납품을 해줬는데 만약에 물건에 중국에서 인쇄가 하나 잘못돼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가 반품을 받아줘야지 돼요. 늘 끊임없이 무엇인가 반품을 받아주는 이 순환이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마진을 붙일 때 그런 마진도 이렇게 좀 감가상각을 해서 하기도 해요. 유통업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무튼 하면서 총판업을 하면서 한쪽 규탱이 지금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7년 전 얘긴데요. 인터넷 사업도 옆에서 했어요. 요술 더신 뭐 이런 거 아세요? 신으면 발에서 발열이 나고 막 이런 거. 택배 11번가 옥션에다가 막 스티커 사갖고 직원들이 막 그거 사서 막 1순위 더신 누르면은 막 우리 회사 이름이 딱 뉴스 트레이닝이 뜨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작업들도 한 구탱이에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아무튼 세월을 이제 그 시대를 읽어가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종적인 거는요, 이 총판업을 할 때 창고형에 자연 BPL을 제가 2년 연타 맞았습니다. 한 해의 비를 맞고 나니까 굉장히 가슴이 멍했죠. 많은 걸 잃었었어요. 사실은 창고형이다 보니까 어때요? 물건을 소매처럼 진열을 하지 않지만 박스채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크린랩에 비눗물 들어갔는데 쓰시겠어요? 뭐 내가 발매트를 막 무슨 모양 무슨 모양 푸 캐릭터별로 다 해놨는데 그게 빗물에 젖었다고 하면 그거 어떤 고객이 사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BPL을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배운 게 뭐예요? 장사꾼이니까 또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또다시 물건을 채우고 다시 했는데 그해의 여름의 장마가 지나갔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저도 준비했어요. 이만큼 찼던 물을 혹시나 모르니 이만큼까지 파레트라는 걸 올려가지고 물건을 다 진열을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가을에 왜 이 찬비가 왔는지 비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제가 물건을 쏟아냈는데, 첫 해에 물건이 쏟아냈을 때는 털어도 보고, 아깝기도 하고, 막, 이거는 뭐, 누구도 주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물건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게 뭐지? 10년 번개에 진짜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그런 아픔도 제가 겪어봤었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런 아픔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안이 없다라는 게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서 거슬러 올라갔더니 제가 생산자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뭔가를 제조하거나 만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여기에서 무너지고 다시 돌아온 게 소매점이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매점으로 왔는데 제가 인천에다가 한 80평, 100평 좀 안 되는 다 가게를 그렇게 크게 했었어요. DC마트를 다시 워싱턴 DC 해갖고 체인점을 막 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에게 정보 주신 우리 하재청 강영일 총장님께서 오픈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엔사라고 하는 다른 네트를 같이 형제 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나와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원하는 성공이 아닌 걸 알고 제가 우리 애기 아빠가 하는 이 소매점으로 귀속을 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한테 이 정보를 주시러 저녁 목장에서 저녁 먹을 줄 알았지 애터미 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애터미 정보가 그날 저녁에 왔어요. 근데 정보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 나 할 만큼 해봤던 여자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소비자 고객들 만나러 다니시면 그냥 내 친구 잠깐 만나러 갔는데 지인 잠깐 만나러 갔는데 먼저 어떻게 회원 가입 하나 해드려요? 이 소리 하면 얼마나 좋아 좋죠? 좋죠. 그거였어요. 하는 것 같아. 근데 한다고는 안 해. 그 물어봤어요. 애터미 하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근데 애터미 회사가 기가 막히게 좋대. 그럼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한다고는 안 하는데 자료가 이만큼이었어요. 내가 다 알아봤는데 진짜 네트는 애터미야 막 이러면서 우리 지금의 총장님께서 그 열정을 예, 엔사에서도 봤었어요. 형제 라인이었지만 자만자고 같이 성장했던 그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회원 가입하나 해요? 한 게 저의 애터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가입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네, 쌤이 나오라고. 그래서 또 착하게 왔어요. 그래서 스폰서님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오고 있습니다. 뚜둔. 예, 이게 저의 애터미 처음 만났던 초창기. 제 요 디시마트 보이시나요? 가게 나름 깔끔하죠? 네. 아주 깔끔하게 또 큼지막하게 이때 당시에 제가 이 가게와 또 다른 가게 2호점이 나가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워싱턴 DC 막 해가지고 예, 이렇게 했는데 요 지금 애터미 물건 잘 보이시죠? 이게 저희 가게를 1층이에요. 1층인데 고객이 지금 저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전면에 애터미 제품을 진열했습니다. 예. 이 자리는요, 노얄석이라고 그래갖고요. 고객들이 왜 마트에 가시면 계산대 옆에 막 껌도 있고 젤리도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왜요? 쉽게 빨리 골라서 계산하라고. 여기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놨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제가 가입을 하고 났더니 30만 포인트가 차야 뭐예요? 사업자의 머리래요. 그거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 주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거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넘어요. 네, 넘어요. 100만 원어치 샀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하고 시작했습니다. 진열 예뻤죠? 애터미는 이렇게 진열해서 놓고 팔아도 된다라고 예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잘 나갔어요. 자, 애터미 제품 뭐예요? 회원가로 드리는 거 맞죠? 예. 그런데 DC마트 카드에다가 같이 긁으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카운터에 애터미 제품은 100% 현금 결제입니다. 라고 예, 해놨어요. 잘 나갔을까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봉투가 따로 있었어요. 뭐가 나갔는지 체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현금만 계속 모아서 돈이 50만원, 70만원 쌓이면 또다시 물건 구매해서 넣고 이거를 반복해봐야지 하고 시작했던 예, 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더 많이 저를 알려줬어요. 여기 오니까 애터미가 있네. 선크림이 두 가지 종류래요.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때 알았어요. 살색과 화이트가 있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처음에.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애터미에 대한 마음,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과감하게 이 한 면을 밀고 준비하고 애터미를 팔 때가 사실은 마진은 없었지만 더 재밌고 좋았습니다. 애터미가 나가네. 저는 A사 경험이 20대 때 있었거든요. 거기는요, 딱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자면 역적이에요. 왜?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입니다. 말로는 맞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2시간, 3시간만 자고 뭐를 한다? 이게 정신이 진짜 돌아요. 그리고 이게 또 싸우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스폰서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늦게 오면은 죄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자마구의 전투에서 20대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생필품은 맞지만 가격이 조금 예, 단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었고요. 그랬던 것처럼 근데 애터미는 진열했더니 무슨 DC마트에 와서 손님들이 DC마트 1,000원짜리 사가듯이 애터미 물건을 너무 쉽게 사가는 거예요. 샴푸 주세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P존. 예. P존보다 얘를 사가는 거예요. 향기가 좋대요. 선크림이 두 가지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팔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예, 저의 시기가 있어요. 이 가게에서 10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청바지 입고 가게가 나가서 요 바깥에 전면에 또 물건을 쫙 또 매대를 또 깔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다가 애터미가 세미나가 있는 날은 세미나장으로 갑니다. 예.
세미나장에 가서 저 뒤에 쭉 들어가면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딱 예쁘게 하고 세미나에 갔다가 또다시 욜로 퇴근을 해서 밤 10시면 가게 문을 닫고 이 반복을 제가 3년 했다라는 아까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게를 하면서도요 사실은요 제가 다른 가게도 또 했어요. 예, 식당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체인점 해본다고 무슨 가게를 또 하고 그래서 더 정리하고 나오는 기간이 사실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정보 주신 우리 총장님은요 처음부터 애터미를 만나더니 정말 미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전업이야 이러더니 확실히 모든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기는 했어요. 네트워크의 경험도 예 같이 좀 있었고요. 열정도 못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우리 스폰서님이 빠르게 성공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결단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이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분점 나갔는데 저 가게도 있는데 이 가게도 있는데 내가 맨날 뭔가가 뺑뺑뺑뺑 돌아서 그 가게들을 다녀야지만 돌아가는데 나는 부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그것도 맞았고요. 버릴 수는 없었던 그래서 그 격차가 참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요 옆에 보이지 사진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추억이 있는 게 요 건물 바깥으로 지금 저런 복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한상현 총장님, 백성옥 총장님, 우리 하재청 강영일 총장님이 우리 복도로 후원도 와주셨었어요. 예, 저는 앉아 있었던 거죠. 왜 가게를 지켜야지 되니까. 근데 같이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희 가게로 찾아오면 제가 파란 예. 파라솔을 하나 피고 그 복도에 스폰서님들 앉히고 앞가게 미용실 원장님, 우리 카운터 보던 직원 언니, 식당 밥 대먹는 식당 사장님 앉혀놓으면서 헬프하고 미팅하고 보험 이렇게 왔던 언니들 앉히면서 끊임없이 예,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라인을 처음에 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명 뭐를 잘했던 거예요? 초대. 그 다음에 호일러 잘 썼던 것 같고요. 후속 조치 잘했던 것 같아요. 왜? 네트의 경험이 지워지지 않았을 때 또다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 다음은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네. 예, 진열장입니다. 괜찮나요? 뭐가 많아요? 아이고. 네. 네. 휴지 굉장히 많죠. 이거 보시면서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좀 포인트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아까 제가 Y 애터미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가 소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경인센터에서 얘기하지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느린 게 뭐냐면 소비가 굉장히 느려요. 집에 있는 거 버리기 되게 아깝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그걸 차라리 보관하세요. 그리고 애터미 걸로 빨리 바꿔 쓰셔야 내가 얘는 뭐가 좋고 뭐가 좋은지를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요. 화장대는 대부분 어디에 들어있나요? 안방 또는 뭐 화장실 예 룸에 이렇게 있잖아요. 화장대를 거실 바깥으로 뺐어요. 화장대를.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친구 지인들이 올 때 이 화장대를 보고 좀 알으라고.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 파트너 사장님도 이 제품으로 애터미의 자세를 저는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내 이 가게하고 방하고 집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마트 갈 일 없겠죠. 사람들이 오면 구경하니까 당연히 보는 눈이 빨라지겠죠. 이게 애터미의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요 사진 말고도요. 아주 미니샵 조그맣게 요 한 칸짜리 막 이런 것도 있는 파트너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라가 아니라 내가 소비 패턴을 얼마만큼 빨리 넘기느냐가 이 사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 이 준비는 내가 뭐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뚜벅일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뭔가를 준비할 뭐 준비물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쓰는 거 패턴을 선물 들어온 거 다 쓰고 샘플 다 털었을 때까지 애터미를 경험하지 않는데 내가 어디 가서 애터미를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애터미를 빨리 바꿔 쓰세요. 남자분들 마사지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세븐데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매일매일 마사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남자 파트너 사장님들이 야하게 막 우통 까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아, 웃자고 하는 얘긴데.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빨리 예, 애터미를 경험해 보셔야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왜 애터미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애터미가요.
나의 어떠한 꿈과 목표를 예 나한테 가져다 줄 건지 그게 세팅되셔야 돼요. 엄청 멋지게 얘기해야지 되고 엄청 고급진 게 있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 정말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 하나였어요. 아까 제가 유통업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했죠.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왜 내 돈이 아니었을까요? 뭐든지 자연피해가 제 부주의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운칠기삼이라고 사람은 나에게 따라오는 운도 있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제가 중간중간 사실은 네트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애기 아빠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저는 또 다른 네트를 한 또 7년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경험은 했지만 진짜 내 돈이 되기까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를 만난 지금 예 저는 뭐 당연히 재미있는데요. 그것도 이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왜 애터미인가? 자본 투자 안 하잖아요. 내 얼굴이 바뀌고 소비는 어차피 한다니까요. 전쟁 나도 이는 닦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물론 휴지랑 치약이 포인트가 많지는 않지만 그게 모여져서 다 뭐가 되냐면요.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소득이기 때문에 그게 3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두둔 네 어때요? 이거 어때요? 뭐예요? 맥도날드 네 예. 저도 이 햄버거에 이제 우리 맥도날드의 로고인데요. 요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예, 공유하고 싶었냐면요. 여러분 맥도날드도 좋아요. 스타벅스도 좋아요. 투썸플레이 뭐 파리바게트 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많은 가맹점들 이런 회사들은 어때요? 프랜차이즈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를 내가 가맹점을 받을 때는 수없이 많은 로열티를 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보장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몇 억의 돈을 들여서 가맹점을 받아온다라고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100% 여기서 건네준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햄버거 맛이 여기에서 알바를 하는 가맹점에서 고등학생이 햄버거 빵을 굽는다니까요. 몇 분의 고기를 구워서 깔고 야채를 깔고 소스를 어떻게 뿌리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나 가도 맥도날드 햄버거 맛이 더 맛있고 덜 맛있고가 없습니다. 저도 해외로 이렇게 필리핀 몽골 이런 데 다녀보잖아요. 캄보디아? 입맛이 좀 안 맞을 때가 진짜 있어요. 그럴 때 어디를 찾게 돼요? 네. 맞아요. 햄버거 가게 찾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어디에 가든 거기에 맞는 그 햄버거의 맛은 고등학생이 알바를 해도 맛이 똑같다. 자리까지 너무 좋으면은 이거는 성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 성공의 보장을 내가 받기 위해서 큰 로얄티를 내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다 알려줍니다. 예. 뭐든지 성공할 수 있게끔 관리도 해줘요. 맞나요?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투썸 차릴 돈이 없더라고요. 몇 억씩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쁜 애들이 친절하게 잘해줬을 때 좋지 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맥도날드처럼 성공을 보장하는 다음 애터미가 있습니다. 맞나요? 시스템이 다 갖춰 있어요. 저는 도소매업을 했다고 했죠. 소매점을 할 때도 이 머그잔의 그림이 어떤 무늬를 가져왔을 때 어떤 크기를 가져왔을 때 고객한테 잘 나갈 건지를 고민해야지 되고요. 진열을 하면서도요. 이제 다니시면서 한번 보세요. 다 뭐 땡땡해서 어떻게 진열을 하고 어떤 게 앞쪽에 있고 어떤 게 구석지게에 물건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요. 청소용품은 저 구석에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쁘고 귀엽고 내 손에 따뜻한 물건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앞쪽에 있어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눈높이에 따라 진열대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어때요? 성공 시스템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 스폰서이면서 회장님이면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죠.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공 매뉴얼은요.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된대요. 참여하시면 된대요. 빠지지 않으시면 된대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면 된대요. 예. 매뉴얼은 이미 있어요. 왜? 뭐 우리 임페리얼 그 13분의 성공자를 보면 뭐 무시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건데요. 정말 너무나도 처절했던 인생이 인생 역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지금 내가 조금 여유롭고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날 애터미 할 때 조금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예요? 사업자이죠. 파트너이기도 해요. 맞습니까?
애터미가 주는 성공 매뉴얼은 이렇게 하시면 성공해요. 석세스 빠지지 마세요. 원데이에 오세요. 왜? 여기에 대부분이 아마 부업가가 더 많으실 겁니다. 예. 부업이지만 내가 어떠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서 온전하게 애터미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만들 때에는요. 힘드셔도 오셔야지 되는 게 맞아요. 예. 오셔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편한 잠 다 자고 내가 놀러 갈 거 다 놀고 단풍놀이 가고 모임 가고 테니스 가야 되고 다 하면서 이거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끄는 게 많았었어요. 아이들한테 밥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아주 깔끔 떠는 거 좋아해요. 막 청소하고 집 반짝반짝. 예, 네, 좀 내려놨죠. 예. 왜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애터미 와보니 우리 노종구 단장님도 마찬가지죠.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있으시잖아요. 늘 부업가 세미나가 돌고 있고 밤에도 야간 뭐를 하고 있고 제가 초창기 때 여기에 그런 그 영 무슨 리더 그 교육이라고 그랬고 초창기 때 여기에 막 그룹을 짜가지고 그때 7조 8조 생각나는데 예, 그때 있었어요. 그때 우리 장혜란 총장님 아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저랑 같은 조였던 게 기억이 나요. 맞나요? 그런데 전업하셨잖아요. 결단하셨잖아요. 지금은요. 저는 본부장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총장님의 강의 본사 이런 거를 이렇게 듣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희 이제 방송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사람의 결단의 힘이 예, 저렇게 다르구나. 격차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당연히 제가 예, 다시 애터미를 열심히 해야 하는 원동력을 찾기도 하고요. 당연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게 맞다라는 거에 보여지는 예,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스폰서가 많은 걸 원하던가요? 돈 갖고 오래요? 저처럼 가게에다가 진열하시래요? 가게 얻으시래요? 예, 물건 안 바꾸면 막 큰일 날 것처럼 그러시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성공 매뉴얼은 100%. 우리는요, 돈을 안 줘도 다 이거를 주려고 너무 야단이죠? 안 오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예. 이렇게 다 성공 매뉴얼을 줍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스폰서님한테 아까 그 빈 공터에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나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가게에서 파는 난로를 스폰서님 다리 밑에 이렇게 넣어줬던 것 같아요. 미팅하시면서 추우니까. 그냥 복도였어요, 복도. 사람들이 지나. 그런데 저는 이거를 줬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20대에 A사에서 성공 못했어요. 30대에 만난 N사에서 성공이라는 걸 해봤지만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소매를 하고 있는데 애터미를 만났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마케팅을 알아들었고요. 제가 애터미가 몇 년 동안 보상 플랜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들었고요. 그리고 원데이를 갔는데 회장님의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전 회사의 N사의 그 회장님은 정말 인상 좋으시거든요. 달마도사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회장님만 부자가 되고 있었어요. 보상 플랜이 1년에 두 번씩 바뀌었어요. 제가 하는 7년 동안 보상 플랜이 한 5~6번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애터미를 만났는데 이거 내가 하면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왠지 굉장히 쉽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요. 믿음과 신뢰와 열정이었어요. 스폰서님 저 해볼게요. 저 라인에 가입됐잖아요. 뎁스 라인에. 내 스폰서님의 어떤 라인에. 예. 제가 우측 라인이더라고요. 어찌됐든. 라인에 가입되고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예. 좌우. 스폰서님한테 사람 달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폰서님도 열심히 하니까 자동으로 달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남아있는 사람도 물론 몇 명 없지만 제가 추천한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꽤 있답니다. 그래서 자꾸 저도 한쪽 라인에 처음에 한쪽 달고 우측에 또 한쪽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달다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너도 우측 해야지. 예. 그러면서 우측에 예, 이제 친구를 달기 시작하면서 저도 좌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매일 오시는 게 믿음일까요? 예. 집에서 머릿속으로 동그라미 그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잠깐이지만 일주일에 나 딱 두 번 올 수 있지만 내가 일주일에 네 번 올 수 있지만 나 일요일만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짧은 3시간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내가 그때 왔을 때 정말 애터미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묻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어떻게든 스폰서 막 활용하려고 그래요. 스폰서를 배려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배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스폰서님들이 그 복대에 주기적으로 오셔도 늘 항상 사람을 보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 그러면서 나 성공시켜달라고. 나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다 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뭘 이렇게 나의 이야기, 나의 주장, 나의 궁금한 거, 나의 방향을 없애버리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여기 보면요, 무엇이든 하겠다, 무엇이든 뭘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강의 아주 아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야 한다니까. 저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예, 밤새 예, 며칠 동안 네,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디든 가겠다. 저도요. 캄보디아도 갔고요. 몽골도 갔고요. 필리핀도 갔어요. 음식이 정말 안 맞고요. 막 화장실 쓰는 것도 너무 불편한 게 많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저의 인생 3대. 저희 그 부모님이 아직 좀 젊으시거든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디든 가는 거예요. 뭐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 완도 가자고 하면 완도 가요. 섬 들어가자고 하면 저 섬 들어가요. 제가 울릉도와 이 노아라는 섬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어디든 갑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스폰서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언제든 하겠다는 당연하죠. 저희 애텀이 12시간만 하십니까? 우리 회장님 뭐 8시간만 하라는데 8시간은요 아침 조회하고 점심 먹으면 4시간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희 12시간 이상이에요. 9시 반 아침 출근해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센터 경인 글로벌 센터는 그렇습니다. 뭐 보통 진짜 야 우리 빨리 퇴근한다 하면 11시예요. 뭐 하다 보면 12시 반이에요. 집에 가면 씻어야죠. 마사지 하는 날은 새벽 3시까지 잠 안 잘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평생 하라고 하면 당연히 다 못해요. 근데요 꿈과 비전과 이 열정이 꽉 찬 사람은요 피곤하진 않습니다. 그 시기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올 거예요. 누구든 다 마친다. 이 뭘까요? 난 다 마친다. 여기 아마도 본부장님들 이상은 다 마치실 거예요. 각각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별나서 내가 혼자 괜찮아서가 아니라 각각의 생각의 온도차가 너무 다르니까 같은 거를 의견을 내도 정말 다 달라요. 그럴 때는 좀 때로는 강력하게 리더라 하면 내가 그 중심을 갖고 가시는 것도 맞지만 웬만하면 마칠 수 있는 거는 내가 또 좀 마치고 내가 좀 숙여주고 내가 파트너한테 그 의견도 충분히 예, 수렴해주고 하는 이런 맞춤형 리더가 되셔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공의 8단계 다 아시죠? 꿈과 이 목표 결단이 없으시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이 8단계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쫙 왜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많이 듣는데 맨날 다 똑같이 얘기해. 앵무새처럼. 왜일까요? 그 순서가 엇박자가 나면은 분명한 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되돌이표가 되고 시간만 버려지고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고 스폰서의 시간도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의 꿈 목표가 정확하셔야 돼요. 꿈이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석 달 후에 나의 꿈이 조금 더 좁혀져 있다니까요. 1년이 지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큰 꿈이든 내가 아주 간단하게 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해서 우리 그 김성심 그 크라운 그러시잖아요. 공주처럼 살고 싶어서 꿈일 수 있죠. 그분의 꿈. 예, 여러분들의 그런 꿈, 예, 목표 정확하게 있으셔야지 되고요. 결단은 아주 사소한 결단이지만 결단 있으셔야 돼요. 우리 그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그 우리 한국을 빛낸 위인전 노래 아세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있죠. 거기에 보면 김유신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말먹지 않은 김유신이라고. 뭔지 아세요? 이 김유신이요. 김유신 장군이 그렇게 예, 기생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젊은 그 세월을 버렸대요. 예, 버렸는데 이 아버지가 이러다가는 아들을 버릴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이 가르침을 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 김유신 장군의 애마가 이제 딱 내가 마음을 먹고 예, 야 이제는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탄 이 애마 이 말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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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기생집 앞에서 쓰더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에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김유신 장군이 왜 대단한 장군이 되셨냐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결단. 여러분들한테 목을 치라는 것도 아니고 잠 조금 줄이시고 춤이 조금 하나 줄이시고 애들 밥 안 해줘도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저 20대
내태했다고 했죠. 그때는 애가 없었어요. 30대 서른 딱 중반에 내태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 공부를 안 가르쳐갖고 선생님이 얘가 엄마가 있나? 학교에서 불렀어요 정말. 할머니 얘 엄마 있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받아쓰기를 해도 30점 막 초등학교 글씨 다 떼고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미쳐 있었어요. 그때도 새벽 2시면 퇴근을 하지 않았어요. 네트워크의 사관학교라고 할 만큼 아주 빡센 교육 있죠. 우리 매출 이거 판매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거 팔면 안 돼요. 예, 교육 들어야 돼요. 예, 그게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예. 애들 밥 안 해줘도 잘 큰다. 제가 자랑한 거였어요. 우리 애들 잘 컸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결단이 무슨 결단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결단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아니야. 아니요. 있어요. 드라마 안 보셔야 되는 거 있고요. 조금 게을름 안 피시는 거 있으셔요. 다 있어요. 어느 날 1년 반 된 파트너가 이러더라고요. 서로 일러. 이제 못마땅한 거야. 한 가족인데. 예. 뭐 이거 TV 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르더라고. 몰랐어요. TV 보는지. 예. 그런 거? 이런 게 결단입니다. 사소한 결단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결단을 가져오는 그런 시기도 와요. 처음부터 위대하고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명단과 준비된 초대 이런 거는요. 우리 내가 해야 하는 일 맞아요. 물론 꿈 목표도 내가 정하는 거지만 스폰서가 알려주잖아. 혹시 사장님은 좋은 차 뭐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꿈이 없대. 갖고 싶은 게 없대. 인생을 너무 잘 살으신 거야. 하지만 있잖아. 해보다 보면 있잖아. 아니면 뭐 용돈 팍팍 준다던가 뭐 우리 봉사를 많이 한다던가 기부를 한다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터치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지만 이 명단은요. 나만 아는 명단이야. 내 친구가 몇 명인지 내 지인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명단 쓰시고 준비된 초대하셔야지 돼요. 이 준비된 초대하라니까 내가 너무 또 공부만 해서 이 몸이 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초창기 때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려. 머리가 크잖아요. 막 이 사람은 이럴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럴 것 같고 막 이래서 못 따요. 막 하셔야 돼요. 그냥. 애터미 앞뒤 모르셔도 돼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와갖고 공부하는 분들이 초대를 잘 안 하세요. 뭔 생각이 이렇게 많으신지. 이거 모든 거는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제발 명단 작성 오늘 이 강의가 아니어도 여기에서 끊임없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신대.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다섯 개라도 써보세요. 다섯 개 쓰는 팁 알려드릴게요. 우리 오빠, 우리 올케 언니, 우리 조카 넷, 둘. 그러면 넷이잖아요. 그 하나만 더 쓰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왜? 우리 조카들도 뭐예요? 양치하니까 소비자로 맞아요. 쓰시는 거예요. 원래 사업자 할 것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명단. 제발 쓰라고 할 때 몇 장이라도 쓰면 내 스스로가 뿌듯하고 칭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초대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상담과 복제는요, 당연히 끊임없이 스폰서님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거창한 상담 아니에요. 거창한 복제 아닙니다. 원데이에 이렇게 내가 와 있는 거, 자세 갖추고 있는 거, 내 파트너한테 오면서 전화 한번 하는 거, 스폰서님한테 문자 하나 남기는 거 정도. 이 기분 좋지 않아요? 반대로? 내 파트너가 갑자기, 스폰서님, 저 센터에 2시까지 가 있으려고요. 기분 좋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 스폰서가 문자를 받았는데 스폰서님 저 센터에 몇 시까지 이렇게 가려고요. 그래서 1층에서 누구 만나서 데리고 올라갈게요. 좋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건 남한테도 좋잖아요. 이런 습관, 이런 복제 하시면 좋겠다. 아까 이 이야기입니다. 일 안 해도 재산이 느는 사람이 있대요. 일명 부자라고 얘기하죠. 시스템이 예, 돌아서 돈을 버는 프랜차이즈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투자를 잘해서 등등등등. 근데 여기 보면요.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인 사람도 있대요. 중산층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게 속은 편하고 좋습니다. 누구한테 뭐 돈 빌리러 가지 않으면 중산층이다라는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높은 저기 있지만 어찌됐든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게 서민이고요.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드는 게 빈곤층. 제가 여기에 속했다라는 거를 와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디선가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요 안에 있다라고 하면 좀 뭔가 벗어나고 싶고 좀 더 내가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노력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대안이 애터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별거 없습니다. 애터미는요. 애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써보셔야 된다고요.
제발. 저희는 한 달 동안 이런 체크를 해요. 매주 요일을 정해서요.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파트너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똑같이 책자를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티에서 내가 쓰는 물건 예, 동그라미. 그러면은 뭐 누구는 이런 거 쓰고 누구는 저런 거 쓰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가격도 적어 보고요. 포인트도 적어 보고요. 그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떠한 걸 먹고 있는지,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거 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예. 공유를 하다 보면은 예, 서로 발표도 해 보고 얘기도 해 보면 아,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몇 템이 적구나. 예, 내가 많이 적구나. 우리 스폰서님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걸 서로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별거 있나요? 전달은 잘하시면 너무 좋아요.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막 뭐 우리 스폰서님이 뭐 이렇게 누구 없어요? 어디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 스트레스 받아서 못 나오겠대. 여기도 나오기가 싫대. 아니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겸하셔야지 되는데 나한테 맞는 거 그거를 그냥 예, 소통하시면 돼요.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 복제하는 거 이거 손 들라고 하면 손 많이 못 든다면서요. 예, 저도 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좀 지랄스러웠나 싶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등등등. 저는 전업을 좀 빨리 못했던 것도 예, 스폰서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좀 사실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복제를 시킬 건가. 그래서 리더가 자꾸 더 리더가 되어가지고 리더가 더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 예, 많이 리더분들이 더 솔선수범하시잖아요. 사실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주고 복제시키고 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후원해주고 가자는 곳 어디든 가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든 가겠다. 예, 무엇이든 하겠다. 모든 걸 다 마치겠다. 나의 자존심을 무조건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가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파트너.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지간하면 예, 어지간하면 정말 틀린 게 아니면 시스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맞춰주고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가 나를 예, 이해가 되거나 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애터미 소비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소비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내가 칫솔 치약 하나만 써도 다 안다고 얘기해요. 아, 나 쓰고 있어 이렇게 표현보다는 나 애터미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맞죠. 예, 아이디 뭐야 그러면 몰라. 그렇죠. 소비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토 소비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아니요? 이것도 맞아요. 왠지 아세요? 오토 소비자의 개수가 들어가나요? 이달에 쓰고 다음 달에 쓰면 오토 소비자지? 맞아요. 예. 하나를 써보든 몇 개를 써보든 소비자로 시작해서 내가 오토 소비자가 되게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거나 누군가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그를 오토 소비자로 만들어주는 일. 예,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토 소비자에서 사업자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돼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돼요. 왜? 30만 포인트만 차면 우리는 뭐예요? 사업자잖아요. 네. 사업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쉽게 주기 때문에, 소중하게, 힘들게, 애써서, 노력해서, 고민하고, 애가 타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DC마트요, 몇 억씩 들어갖고, 100평짜리 차려놨는데, 제가 오늘 피곤하니까 11시에 문 열지, 제가 이럴까요? 오늘 추석이니까 한 3일 빨간 글씨 쉬지 이럴까요? 그렇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365일 일을 하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는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업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사업자이십니다. 그런데 리더 되시는 거 누구나 예,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힘듭니다. 리더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 재밌게 네가 더해가 리더래요. 맞나요? 네가 더해. 예. 맞지 않아요? 파트너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스폰서님 해주세요. 스폰서님 후원 가주세요. 스폰서님 미팅 해주세요. 스폰서님 사업 설명 해주세요. 스폰서님 맨날 찾지 않아요? 예. 맨날 찾더라고요. 좋죠. 찾으면. 예. 네가 더하는 게 리더래요. 참 예, 우스개 말장난 같지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예.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내 스폰서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이걸 능력으로 뭐 스폰서를 뽑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더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도 같지만 이 안에서 배우고 갈고 닦고 성장해 나가시면요. 다 리더가 되신다. 그런데 요 안에 제가 잘 못 만들어서 못 만든 건데요. 예. 성공자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두 달 빠졌다, 또 한 번 오고, 한 주 빠졌다, 생각나면 오고, 스폰서가 오래니까 막 이렇게 끌려오듯이 오고, 생각 없이 와서 앉아 계시면 성공자가 되시기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뭐 머리에 두뇌를 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고, 예, 함께 스폰서님이 하자고 할 때, 예, 모이시면 된다. 예, 애터미 뭐 플랫폼 기업인 건 아시죠? 제가 했던 거는요, 진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제가 공급자의 역할에, 예, 이 도매상을 하거나 총판을 하면은요, 이 물건의 캐릭터까지도 굉장히 이 종이컵의 무늬까지도 진짜 잘 봐야지 돼요. 단가를 잘 봐야지 돼요. 예. 제가 그 사례로 보면은요, 우리 애터미의 고무장갑 있죠? 고리 달린 거. 그게 라텍스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무 냄새가 이렇게 냄새가 잘 안 나고 좋은 거 아세요? 그게 제가 유통할 때 이 고무장갑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고리 하나가 달림으로써 테모 그 고무장갑 있죠. 크리넥 무슨 고무장갑보다 단가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서 팔지 않았어요. 예, 도매상에서. 왜? 왜냐하면 이 고리가 있어서 우리 맨 집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리가 딱 있으니까 좋은데 이 고무장갑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아 이걸 필요로 2만원 돈을 내고 살까? 그래서 저희는 팔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애터미에 와서 보니 그 고무장갑만 팔잖아요. 단가도 훨씬 싸요. 두 개 들어있는 가격이 4,800원이에요. 아시나요? 싼 거예요. 싼 겁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애터미 굉장히 대단하다. 저는 그런 유통업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선점하거나 괜찮은지 아닌지 잘 팔릴 캐릭터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색깔까지 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 플랫폼의 이 중간에 공급 모든 역할은 애터미가 다 해주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발라봤더니 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서 좋고 예,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면 돼요. 맛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써봤더니 뭐 내 몸에 좋은 이런 이야기. 예. 근데 거기에 강약만 잘 붙이시면 되고요. 사람 봐가면서 내 친구가 막 지루하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막 거기서 한 시간 치약 얘기하고 있으면 싫어한다니까요. 그런 센스는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센스를 조금만 발휘하셔서 내가 이렇게 가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애터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 함께 모이는 것이 시작이래요. 여러분들 다 함께 모이셨죠? 저도 지금 경인에서 나와 있지만 경인에도 이 같은 시간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게 시작이고 함께 계속 모이는 게 발전이라고 합니다. 맞죠? 예,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예 얘기하죠. 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진짜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깔때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나가는 문이 좁혀지면은 예,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꼴 저꼴 못 봐서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까워하고 가고 나면 후회하고 예, 저도 그런 경험은 당연히 있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중에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없을까요? 다 받아만 내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알아차리고 배우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팀원으로서 모이시고 또 언젠가는 내가 그거를 이끌어가시고 예, 하시는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 사담으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70이 넘는 나이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예, 아시죠? 네. 그분이 뭐 감옥살이도 뭐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뭐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셨을 때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분의 인생의 꽃은 70대에 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20대에 A사를 30대에 N사를 40대 중반이 넘어서 애터미를 만났는데요. 제가 배웠던 네트워크의 그 공부가 예, 그 시스템이 지금의 애터미에 와서 왜 따라야 되고 내가 빠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걸 스스로 알고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성공할 때까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거고요. 떨리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잘 예,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